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은 제주시 애월은 나뭇잎 난대림지대라는 금산공원에 왔어요. 금산공원이라는 곳은 그 천연기념물 제375호로 지정됐고, 소재지가 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은 나뭇잎 1457-1번지에 위치한 곳인데요. 제주 나뭇잎 난대림은 마을의 금산공원이라 불리는 곳이며, 한라산 서쪽 녹곰의 오름에 발원한 용암의 애월 곶잘 끝자락에 다다른 곳으로, 온난한 기운에 13,000여의 자생한 후박나무, 생달나무, 종가시나무, 상목 을 이루고 하층에는 지금의 마석줄 등의 다양한 식물 200종이 하고 있는 상록수림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뭐 이렇게 포제를 오는데요. 여기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나뭇잎마을제라고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올레길 코스거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이거, 파란 거는 바다, 이 빨간 거는 감귤로 우리 제주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위치는 뭐, 여기 앞에 보시면은 남읍초등학교도 있고, 여기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. 공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, 어떤 곳인지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, 뭐 정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게 송정대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. 양 사이드가 있는데, 송정대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해서 양 사이드 갈림길이 있어요. 갈림길이고, 이쪽에 보면 나무가 큰게 하나 있네요. 이거 보면 이렇게 양옆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뭔가 다 얘기 뭐시 같은 것도 외운 것 같고.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올라갈게요. 양쪽에 또 길이 또 있는데, 일로 한번 또 올라가 보는 걸로 합시다, 우리. 이거 올레길 표시 보이시죠? 이 종가시 나무가 있고, 아까 말한 것처럼 상록 수립, 이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.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, 나무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 풍경들이 참 이렇게 있어요.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기회만 되시면 한번 와보시고, 제가 조금 빨리 움직일게요. 왜냐면은 유튜브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다양한 식물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살고, 제가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공기도 괜찮고, 나무들도 괜찮게 있어서, 참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평상에 나중에 보시면, 평상에 앉아서 화투를 치시던가, 맛있는 걸 까먹으셔도 되고, 그러실 거예요.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. 예쁘게 예쁘게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, 길이 좀 있네요. 이 길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이게 올레길 표시가 되어 있죠? 여기도 올레길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.
여기가 마을제를 올리는 곳이에요. 여기가 예, 마을제를 올리는 곳이라고 여기가 포제청 예, 마을 제사를 올리는 곳이라고 여기 있네요. 여기도 뭐 종가나무 가시가 있고 올레길은 일로 가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마을제를 나와서 보면 또 길이 있어요. 길이 있어서 이 올레길을 한번 쫙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양옆에는 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. 그리고 동백나무가 있네요, 여러분. 동백나무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. 좀 길이 험하니까 좀 조심하게 오셔야 돼요. 조심히 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길이 험하니까 네, 오실 때 단디 하시고 오시고 네.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참 애들도 무난하게 와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애들도 무난하게 잘 되어 있네요. 네.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. 네. 그래서 많은 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자연에서. 야, 참 예쁜 게 많네요. 네. 예쁜 게 많아요. 지금 7분이 됐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. 야,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나무가 엄청 크게 보이죠? 야, 저기 뭐 이끼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, 나무들이. 거리가 막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다시 계단이 있네요. 네. 나무 계단. 아까 저희가 일로 왔을 거예요. 예. 네.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볼게요.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. 코스가 네, 한 바퀴 도는 코스라서 대략 제 걸음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? 10분 정도면은 네,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. 옆에 보시는 곳은 남읍초등학교라고 예, 여기 금산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예, 지금은 여름방학이라서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
이렇게 애들이 다 하나하나 알뜰알뜰하게 다 이렇게 적어줬네요. 정말 참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적어줬고 한 바퀴 도는 게 뭐 금방 되네요.